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테테랜드에서 팬들에게 주목받으며 화제를 자아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8일 일본 NTV에 뮤직블러드에 출연하여 신곡 버터와 필름아웃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버터는 일본 방송 최초 공개로 방송 시작 전부터 전세계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뮤직블러드는 방탄소년단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중간에 버터와 필름아웃의 무대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짧은 버라이어티 쇼처럼 꾸며져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특별 게스트로 방탄소년단과 인연이 있는 사카고치 켄타로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비는 먹먹미를 보여주는 컬이 들어간 금발 헤어를 하고 하늘색 톤의 캐주얼 슈트에 화이트 셔츠를 착용한 모습이었는데요. 비는 소년미 가득한 청량감 넘치는 비주얼로 시청자들의 심장을 저격했습니다. 진행자가 비에게 팬들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비는 지난 8년 동안 항상 우리의 곁에서 묵묵하게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토닥여주고 같이 울고 웃은 베스트 프렌드라고 답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뷔의 머리 스타일에 대해 진행자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너무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하자 뷔는 같은 헤어스타일을 권유하며 약속을 받아 웃음을 안겼습니다. 뷔는 사타구치 켄타로가 방탄소년단의 공연에 올 때마다 딸기를 선물해준 것을 언급하며 멤버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뷔는 버터에서 한결 더 섹시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무대를 갖고 노는 무대 천재의 면모를 발휘했는데요. 정확한 댄스 동작을 수행하면서도 찰나의 순간에 다른 표정과 제스처로 마치 처음 무대 같은 신선함을 선사했습니다. 애절한 감성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필름아웃에서는 아련하면서도 쓸쓸한 눈빛 연기로 마치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한 깊은 표정으로 노래해 곡에 몰입감을 더했는데요. 독특하면서도 보기 드문 중저음과 청량한 고음까지 뷔의 다양한 음색은 버터와 필름아웃에서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며 듣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방송 후 뷔는 트위플 유명인 랭킹 2위에 올랐는데요. 뷔는 뮤직블러드에 구글 트렌드 관련 토픽 1위에 등장하여 증가율 급증했으며 야오재팬에는 방송에서 옆으로 제주 넘기를 했는데 이를 뜻하는 일본어 측전이 실시간 검색어 8위를 기록했고 뷔가 언급한 일본 음식 아브라소바까지 57위 등을 기록하며 뷔의 영향력으로 이뤄지는 순위에 압도적인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어떤 컨셉이든 찰떡 소화하는 카멜레온 매력으로 광고 퀸 면모를 보여주며 팬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휠라는 지난 17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썸머 컬렉션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뷔는 10초 남짓한 짧은 영상에서 압도적으로 잘생긴 아름다운 비주얼로 산뜻한 청량감과 남성미 넘치는 섹시함을 발산했습니다. 뷔는 진갈색 헤어를 자연스럽게 휘날리며 청바지 등에 휠라 로고가 새겨진 블랙 반팔 티셔츠의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로 등장하여 다채로운 매력을 쉴 새 없이 펼쳐 보이며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상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한 면이 거울로 제작된 하얀 정육면체 구조물에 거울면에 뷔가 팔굽혀펴기를 하는 역동적이고 남성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뷔는 반팔 아래 뻗은 굵은 팔뚝과 움직일 때마다 선명하게 보이는 장근육들로 섹시함을 더해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에 뷔는 한 손은 멋스럽게 청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른 한 손은 티셔츠 가슴 부분에 작게 새겨진 필라 로고가 돋보이게 티셔츠를 살짝 짚거나 돌아서서 등의 로고를 잘 보이게 포즈를 잡는 등 천부적인 모델적 역량을 발휘하여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뷔는 또 앉은 채로 내리쬐는 햇살을 한 손으로 자연스럽게 가리며 고개를 돌리거나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지그시 화면을 응시하는 등 물 흐르듯 스무스하면서도 색다른 포즈를 선보이면서 시시각각 다른 잘생김을 선사하며 시선을 뗄 수 없게 했습니다. 뷔의 선명한 이목구비는 로우 앵글에서도 빛이 나는 아름다움을 자랑했는데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한 컷을 완성시키며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뷔가 얼굴의 반을 가리는 보잉 선글라스를 쓰자 매끄러운 얼굴형과 잘생김을 한층 부각시켜주는 짧은 턱선이 한눈에 담겼는데요. 뷔의 도자기 같은 피부는 더욱 아름다움을 빛내며 팬심을 설레게 했습니다. 다시 로우 앵글로 줌인하여 클로즈업한 뷔의 얼굴은 자연광을 맞으며 청순함과
순수한 소년성을 드러내며 이전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신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에 팬들은 얼굴이 천만 개는 되는 것 같다, 섹시했다가 청순했다가 자꾸 바뀌는 매력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너무 잘생겨서 영상을 계속 보게 된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V가 예술 작품 같은 조각 미모와 독보적인 아우라로 전 세계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활약 중인 삼성 모바일은 최근 BTS by 갤럭시 콘텐츠이라는 글귀와 함께 BTS 멤버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앞으로 나올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공개된 사진에서 V는 차분한 브라운톤의 풍성하고 윤기나는 헤어스타일에 올블랙 슈트를 착용하고 등장했는데요. 화려한 조명을 뒤로 한 채 갤럭시 S21을 한 손에 살짝 쥔 채 휴대전화의 화면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V의 모습은 고급스러운 한 편의 그림을 보는 듯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잘생긴 얼굴만큼이나 단정하고 기다란 손가락 덕분에 갤럭시 21은 더욱 부각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휴대전화로 재탄생하게 되었는데요. V는 귀걸이 등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았고 시선을 오로치 갤럭시 21에 고정하여 보는 이들의 관심을 오로지 휴대전화로 모이게 유도하며 재치있는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등장할 때마다 막강한 화제성을 모으며 광고에서 맹활약하는 V는 이번에도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팬들은 오로지 갤럭시 21에 자연스레 시선이 가도록 유도하는 태형이 광고 천재야, 삼성 바이 V는 무조건 믿고 본다, 역시 광고계 블루칩, 태형이 아우라 진짜 독보적, 어쩜 저렇게 고급스러울까, 인간 명품이다 등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일본 베스트 앨범 BTS 더 베스트로 3일 연속 오리콘 데일리 앨범 랭킹 정상을 찍혔습니다. 지난 18일 오리콘이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BTS 더 베스트는 4만 976장의 판매량으로 데일리 앨범 랭킹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첫날 판매량으로 1위에 오른 이후 4일째 정상을 지켰습니다. 지난 16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BTS 더 베스트는 방탄소년단이 2017년부터 4년간 일본에서 발매한 싱글과 앨범 수록곡을 총망라한 남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앨범인데요. BTS 더 베스트의 첫날 판매량은 57만 2천장으로 오리콘에 따르면 이는 주간 앨범 랭킹 기준 올해 첫 주 최고 판매량 46만 7천장을 넘어선 기록이며 방탄소년단이 BTS 더 베스트로 3일 연속 데일리 앨범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만큼 주간 앨범 랭킹 성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경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B. 잘생김을 뽐낸 포스터 찰칵, 옆모습이 멋진 남자, 연예인의 연예인 B. 태태형 이름도 더 알려줘야죠. 맥도날드 포토카드 공개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보라의 B님의 댓글입니다. 태형이는 진짜 고급지게 멋지다, 반짝반짝 빛나는 태형아 보라해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항상 그리움님의 댓글입니다. 우와 포스터 진짜 멋있다, 뭐라고 해야하나, 한마디로 표현할 말이 없다, 저기에 홀림당하지 않는다면 여자가 아님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태제일리나님의 댓글입니다. 태형은 국내나 국외나 정말 많이 언급되는데 빼다니, 그것도 갑자기, 이러시면 안됩니다. 트위플에 다 넣어주세요. 테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좋은 말 할 때 넣어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B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B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